그리고 대표님이 나보고 뭐 갑자기 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수 언저리에서 얼쩡거린다. 저 얼쩡거리 생각하지 않고요. 그 부분은 조금 약간 인신공격성이 아닌가. 사실 정치라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인신공격입니다. 내가 지금. 그거 하지 말라고 인터넷에 그렇게 썼는데. 막말 프레임이라는 것도 결국 그겁니다. 이제는 정치인이 조금 이상한 말 해도 그걸 막말 프레임에 다 몰아넣어버리니까 자기한테 거슬리면 막말이라고 덤비니까 요즘은 말하기 굉장히 힘들죠. 그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민감해 합니다. 저는 그렇거든요. 사실 토요일 때 참 좋았던 건 뭐냐면 홍 의원께서는 직설적이세요. 그래가지고 속 시원하거든요. 그랬는데 그 성격, 좋은 성격이지만 막말은 좀 다른 겁니다. 막말이라는 건 그 사전적 의미는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거든요. 사실 막말을 정말 이거 막말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막말을 해야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하는 말들인데 그걸 막말로 포장을 해버리니까 막말이 아니고 생각을 하고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예. 자기 편만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건 자기 편들은 다 이미 설득당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편한 것만 보려고 하고 그다음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하는 사람들이 보통 정당의 핵심 당원들인데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막말을 했을 때 거기서 지적하는 그 부분에 박수치는 게 아니라 일단 막말이나 형식 자체에 짜증을 내니까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